의견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청론이라 그래서 임금이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지금의 학생회에 해당하는 재회라는 자치기구를 통해 교내 활동은 물론 정치 활동까지 벌였다. 그리고 국가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무로 지원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성균관 유생들이 바로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국가의 원기라고 봤기 때문이다. 성균관 학생들의 상소는 세종에서 고종까지 무려 80여 회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의 공관으로 국가 최대 행사였던 공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못한 적도 있었고 또 대학 총장인 대사성이 파면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한 것은 이들에게 국가의 원기가 있다고 보고 언로를 열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선을 이끌어간 많은 학자나 정치가들이 모두 성균관 출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알 수 있는 이황, 이이, 또 정약용 등 이 수많은 인재들이 이 성균관을 통해서 배출됐고 이들이 조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 이 성균관은 남인, 서인, 노론, 소론 등으로 나뉘어지고 또 붕당 정치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학이 부흥함으로써 쇠락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 개국과 동시에 설립된 성균관이 국가의 관심과 대대적인 지원 속에서 유교 정신에 충실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고 이들이 조선의 사상과 정신을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국립대학 성균관. 성균관은 바로 조선 왕조 500년을 이끄는 견인차였던 것입니다.